예비 신부 다이어트 브이로그로 돌아온 단호 언니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로 인사드리기는 되게 오랜만인데 잘 지냈죠? 매주 보는데도 뭔가 브이로그로 하니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5월에 결혼을 합니다. 작게 프리웨딩 파티 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입고 싶은 드레스를 되게 예쁘게 소화를 하고 싶어서 프리웨딩 파티 50일 전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 근데 마침 오늘이 마이다노 웹사이트 촬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짠, 촬영하는 데 와있어요. 앞으로 50일간 운동의 목표는 좀 명확해요. 제가 원래 기존에는 하비 체형이다 보니까 하체 비만을 위한 플랜을 많이 짰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는 상체 라인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목 라인, 쇄골, 겨드랑이, 등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운동도 좀 더 상체 위주, 그리고 C컬이나 거북목 도정할 수 있고 사진 잘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짜봤어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신부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식단 관리거든요. 그냥 청천 모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외식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청천 모임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청천 모임을 하지 않는 나머지 끼니들 동안에는 좀 더 건강하고 정량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식단표를 좀 짰어요. 어차피 사이사이에 제가 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평소에 기본 식단은 적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려 합니다. 하시죠. 네. 하부 승모근을 탄탄하게 강화해줘서 어깨 아프신 분들, 승모근 튀어나와서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예비신부분들, 드레스 입으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나시 입었을 때 어깨 라인 예쁘게 다듬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올게요. 저의 저녁입니다. 귀리 우유 따뜻하게 데운 거? 감사합니다. 샐러드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완성. 맛있겠죠?
아. 전 단호피 태어내고 집. 어 알았어. 네. 저 오늘 약간 되게 좋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뵙고 싶었던 팬 아. 같은 팬심이 있는데 아. 들어올 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요.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탔어요. 인사한 거야 방금? 네. 친구한테 제 꽃을 샀습니다. 왔어 육진.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대영아. 안녕하세요. 안녕 승윤아. 우와. 대단하다. 그 요리가 봐. 너네들이 쭉 그래. 야 이거 장난 아니지 않아? 야. 야 이거 거의 아름다운 경지인데? 집에서 나오냐고요. 이걸 만들었다고 전부? 재영이가 만들었대. 반차. 반차? 반차. 아 반차. 어. 우리 귀한 우리 귀한 손님. 우리 귀한 우리 어떻게? 우리 다음 차례 어떻게? 아니야. 배달의 우리가 성격이 좀.